자, 보세요. 자, 우리 친구들이 잘못 전달을 들은 것 같은데 이번 방학 동안에 이거 하는 건 연습이에요. 훈련. 알겠지? 그리고 3월 달에 내신 들어갈 때는 토요일 날 그 주에 한 거 우리 암기 시험 볼 때 못 외우면 계속 보겠다는 거야. 공부 안 하면. 그러니까 지금 훈련을 잘 해놔야 그때 좀 수월하겠죠?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이 잘못 생각할까봐 얘기를 해주면 솔직히 이 지문을 아무것도 없이 해석도 없이 그러니까 해석이 있으면은 뭐를 외우는 거예요? 구문을 외우는 거야, 구문. 그치? 영어 이렇게 해석이 있으면 그거 보고 아 구문을 외우면 돼. 알겠지? 근데 통으로 그냥 외우라고 하는 거는 우리 친구들이 언어적인 능력도 좀 딸려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원래는 영어는 국어처럼 언어적인 능력이 필요한 건 아니야. 그죠? 비문학으로 해봤자 좀 쉬운 거니까. 근데 원래는 글을 그냥 한번 읽으면 이렇게 글을 읽으면서 이해가 되고 내용이 이해가 되고 그래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리 친구들은 글을 읽는데 내용은 머릿속에 안 들어오는 것 같아.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그래서 그냥 통으로 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도 공부해라 라는 의미에서. 뭔지 알겠어요? 그러면 충분히 그거는 극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과외 일화를 얘기해주면 선생님은 저기 뭐야 선생님 고모가 저 평촌 쪽에 살았어요. 예전에.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꼴통 사촌 동생을 과외하면서 이제 그 친구를 또 이렇게 과외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어쨌든 그때는 대학생이기도 했고 그때는 이런 천일문 같은 교재가 없어서 구문 교재가. 그래서 이제 문법 선생님 과외할 때 어떻게 했냐면 문법을 교재를 한번 싹 돌아. 알겠어? 그리고 나서 뭐 하는 거냐? 지금 이거 하는 것처럼 개 수준에 맞게 처음에는 어려운 거 아니라 그 수준보다 이제 한 단계. 왜냐면 실력을 올려야 되는 거니까. 그지? 그럼 그거를 선생님이 이렇게 읽어주면서 걔가 그 앞에서 계속 해석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 문법에서 배웠던 거. 그러니까 한마디로 선생님이 이제 구문을 해준 거야. 구문. 문법 책으로 했지만. 그럼 구문을 이렇게 나누면서 해석할 수 있게 해놓고 그 다음에 그때는 과외니까 대학생 과외니까 주말밖에 못 가잖아. 그리고 멀리니까 토요일날 가서 하고 일요일날 또 뭐 하냐면 일요일날은 이제 그 다섯 개 중에 했던 것 중에 하나 외우는 거야. 지금 니네 하라고 하는 것처럼. 알겠어요? 선생님이 그리고 이거는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그러다가 좀 지나잖아? 그럼 이제 해석은 잘하게 돼. 그 다음에 좀 지나서 어떤 일이냐면 일요일날 딱 내가 갔는데 아 그래도 선생님이잖아. 내가 갔는데 이 새끼가 인사도 안 하고 막 이러고 있어. 그러면 이거 준비를 제대로 했다는 거야 못했다는 거야? 제대로 못했다는 거죠? 근데 잘 써. 딱 써.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부모님한테 얘기해. 어머니 이제 하산해도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짧은 시간 외운 다음에 그걸 다 쓴다는 거야. 지문을 통으로. 알겠어요? 그럼 선생님이 하산해도 된다고 해. 어머니 이제 저 얘 과외 그만해도 될 것 같다고. 그러면 이제 어머니가 그래요. 어? 왜 그러시냐고. 서운한 거 있으시냐고. 아니 아니라고. 근데 지금 공부할 준비는 다 돼 있다. 이제 성적을 내려면 동네 학원에 주중에도 자주 가고 하는 학원에 가면 분명히 성적 오를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은 그 어머니가 나중에 연락 왔어. 고맙다. 성적 많이 올랐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영어는 훈련이에요. 훈련. 알겠지? 이거 외우는 거는 아, 나 왜 이렇게 안 외워지지가 않냐. 나 머리가 왜 나쁜가? 이게 아니에요. 그냥 훈련이야. 훈련. 그러니까 외워보는 연습을 하면 외워져. 알겠어?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막 괴로워하지 말고 그러니까 자기 머리를 막 확대하고 그러지 말고 어쨌든 외우려고 노력해보세요. 그래서 통으로 자기 외울 정도 되잖아? 그러면 이제
성적 낼 준비는 된 거야. 근데 성적 내, 선생님 말했잖아. 실력을 선생님이 만들어 주는 거지만 어쨌든 또 내신 때는 또 그거에 맞게 또 암기도 하고 이해도 해야 되잖아. 이해돼요? 그러니까 통으로 암기하는 거 불만 있는 친구도 있어요. 아니 뭐 씨. 어,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그럼 책을 외우라는 거잖아. 어떤 글을 외우라는 거잖아. 그지? 근데 우리는 원어민이 아니잖아. 네이티브가. 그죠? 네이티브가 아니니까 이런 훈련을 해보는 건 되게 좋아요. 그리고 분명히 효과가 있을 거고 잘 열심히 하는 친구들. 알겠어? 자, 힘들어도 꼭 하세요. 힘들어도. 그리고 해석하라는 친구들은 아직 이걸 암기하기에 너무 부담스러워서 그런 거야. 근데 해석도 준비를 제대로 안 하면 어떡하죠? 훈련인데, 훈련. 알겠어? 그리고 이렇게 우리 토요일 날에는 문장 암기하는 거, 그 주에 했던 것 중에 문장 하나 암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저기 뭐야, 주중에는 단어 시험 보는 거예요. 그 전 주에 했던 거, 이렇게 단어 시험. 알겠죠? 다음 주에 우리 단어 시험 보겠죠? 알겠죠? 단어 시험. 50개에서, 선생님 뭐라고 그랬어? 50개에서. 100점 맞으면? 뜻만 보는 거야, 또 뜻. 그러니까 50개에서 100점 맞으면 얼마? 1,000원, 1,000원. 알겠죠? 1,000원 바로 주진 않아. 좀 어느 정도 쌓여야 되지. 왜냐면 1,000원짜리가 귀해서 1,000원짜리를 구하기가 힘들어요. 됐어? 1,000원짜리 구하려면 선생님이 막 편의점 가서 뭐 꺼바나 사고 이거 바꾸고 그래. 은행을 가면 바꾸긴 하지만 은행 가기가 귀찮으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한 만 원 정도 이렇게 모일 때까지. 근데 이게 결산을 했는데 만 원이 안 되면 선생님 어떻게든 마련해 주겠죠. 알겠지? 그러니까 자 봐봐. 선생님이 막 계지랄 떨고 이렇게 안 하는 이유는 시험 못 봤다고 계지랄 떨고 그냥 이런 시험. 알겠지? 안 하는 이유는 그러면 너희도 그렇게 해서 잘 되는 경우보다 선생님이 기대를 하고 아, 열심히 하면 된다라는 거를 너희가 느꼈을 때 잘 되는 경우가 더 많아서 그래요. 알겠어? 그러니까 어쨌든 왜냐면 공부는 힘든 거기 때문에 그래. 공부는 그 공부하는 시간을 확보한다는 게 힘든 거예요. 머리 쓰는 게 힘든 게 아니라 어쨌든 앉아 있으면 공부는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습관을 만드는 게 힘든 거라고. 그러니까 힘드니까 이렇게 저기죠. 당근을 줘야지 채찍보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잘하는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잘 되는 거 보고 우리 친구들도 부족한 친구들은 열심히 하면 돼요. 그러면 성적도 오르고 실력도 오르는 거니까. 그리고 영어는 어쨌든 대학교를 가서도 영어가 발목을 잡을 거야. 알겠어? 요즘에는 졸업할 때 뭐 토익 점수 있는 학교들 많으니까. 그 다음에 회사를 가서도 토익 점수를 봐요. 승진시험 과장에서 부장까지는. 알겠어요? 뭐 승진시험도 보고 그 다음에 토익 점수 같은 거, 그러니까 내가 회화는 못하더라도 토익 점수 같은 게 있으면 그거를 잘 맞으면 좋은 기회가 있을 거야. 뭐 해외 주재원을 나간다거나 해외로 갈 수 있는. 근데 언어는, 그러니까 이 대화하는 건 어차피 거기서 한 1년 정도 있어야 돼. 그냥 알겠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1년 정도 거기 있으면은 금방 그거는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영어의 토대를 그냥 훈련으로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알겠어? 처음에 힘들지만. 그리고 힘들어도 막 하다 보면은 자기만의 요령이 생기니까. 자기만의 요령이 생겨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 아니니까. 자, 천일문. 천일문 펴볼게요. 자, 그리고 토요일 날은 천일문 해서 선생님 목표는 우선 챕터 하나씩 최대한 나가는 거야. 챕터 하나씩. 토요일마다, 알겠죠? 챕터 하나씩 나가면 그 중에서 이제 문법적인 포인트 보는 거예요. 자, 우선 이거 문제로 만들어준 거 한번 지금 쫙 풀진 말고 쫙 보면서 포인트가 뭔지 한번 싹 봐보세요, 한번. 이거 뒷장까지 있으니까. 아, 여기선 뭐가 포인트고 뭐가 포인트고 이런 게 보이나? 문제는 좀 이따 풀 거지만.
한번 봤어요? 뭐 풀 필요는 없어. 야, 어떤 게 포인트인가 보이는가 좀 이따 풀 거예요 같이. 자, 그래서 오늘 배울 파트는 1형식부터 5형식이야. 자, 1형식 영어는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 있죠? 그죠? 1형식은 뭐예요? 주어, 동사. 2형식은 주어, 동사, 보어. 3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4형식은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5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그죠? 이 보어를 구별하기 위해서 얘는 주격 보어, 얘는 목적격 보어라고 하는 거야. 알겠죠? 자, 1형식은 별거 없잖아. 주어랑 동사만 있는 거야. 그죠? 그래서 주어는 은는 이가로 해석하는 거니까.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문법 문제로 나올 수 있는 건 뭘까요? 자, 여기 한번 해석해봐. 성공은 발생한다. 모든 사람에게 이거잖아. 그지? 성공은 모든 사람에게 일어난다. 발생된다. 발생된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 자,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뭐죠? 자, 되다라고 하니까 어떤 느낌이 있어? 그래, 수동태의 느낌 있죠? 근데 이거 어떤 거 안 쓴다? BPP 안 쓴다. 그래서 여기다 BPPX 적어놓으라고 했죠. 책 없는 친구들은 다시 한번 적어. 책 있는 친구들은 적혀 있겠지만. 그리고 완태 같은 경우는 책 꼭 찾아보고 다시. 알겠어? 없으면은 또 사야 돼, 이 책 같은 거. 자, 선생님 맞지? 이 책은 한번 보고 버리는 책이 아니야. 이거 나중에 니네 대학교 가서 뭐 토익 공부하고 이럴 때 여기에 문법 그 다 내용 다 있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대학교 가서도 쓸 수 있는 교재니까 기본 교재로는 뭐 단어 같은 거 외우는 건 더 어려운 단어 외워야 되겠지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뭐예요? 밑에도 여기 아쿼라는 단어도 뭐예요? 발생하다. 요 해픈이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BPPX라고 적어놓으라고 했어. 그 다음에 또 하나만 더 적으면 appear라는 것도 여기다 하나만 적어놓으세요. appear. appear가 그냥 뜻으로는 뭐죠? 나타나다. 그러니까 자, 무언가가 나타났다 할 때도 나타나지다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치? 해석을 할 때. 그러니까 얘도 BPPX예요. 그죠? 이거는 수능에서는 안 나와. 근데 내신에서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말해주는 거예요. 어법적인 포인트. 이해돼? 자,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자, 밑에는 보세요. 이거를 먼저 볼까요? 자, work가 그죠? work가 원래 뜻은 뭐야? 일하다 라는 뜻이잖아. 근데 어떤 뜻도 있대? 효과가 있다, 작동되다. 그래서 이건 그냥 이 단어가 이런 뜻도 있다라는 거를 우선은 알고 있어야 돼. 외워야 돼. 알죠? 뜻이 있다. 자, 그래서 매러가 중요하다라는 뜻도 있고 자, 카운트가 수를 세다라는 뜻이죠? 근데 여기서는 어떤 뜻도 있다? 중요하다라는 뜻도 있다. 그치? 자, 그 다음에 페이가 뭐 돈을 지불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이익이 되다라는 뜻도 이것도 많이 써요. 자, 그리고 두가 뭐 충분하다, 적절하다라는 뜻으로 하다가 아니라. 알죠? 그 다음에 라스트도 계속되다. 동사로는 계속되다라는 뜻이잖아. 자, 근데 여기도 한번 보세요. 계속되다야. 지속되다.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 있어요, 얘도? BPP 느낌 있죠? 여기도 BPPX라고 한번 적어놓으세요. 자. 요거는 지금 무슨 말인지 알죠? 그지? 자, 그 다음에 그 옆 페이지는 보면 그 다음 페이지 자, 이 1형식에서 동사가 자, 우리 비동사 해석 어떻게 한다고 해요? 세 가지 이다, 있다, 되다 이렇게 세 가지 중에 하나로 하잖아, 그치? 자, 여기서 요 있다라고 해석되는 경우에는 자, 봐봐 주어가 있대. 그러면 어딘가 어디에 있다라고 해석이 그 문장이 있어야 뭐예요? 그 문장이 완전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어디에 해당되는 요 장소나 시간 부사가 달라붙는다는 거예요, 그지? 그러니까 한번 가볍게 보면 되고 요거는 이제 뭐 이렇게 막 문법적으로 나올 건 없어. 해석할 때 이제 있다라고 해석할 줄만 알면 돼요. 자, 그리고 넘겨보세요 이제. 자, 여기 중요라고도 돼 있고 자 이제 2형식
자, 선생님이 이형식 하면은 요 보어 때문에 보어하면 떠올리라고 했던 예문 두 개 있죠? 주격 보일 땐 뭐야? She is beautiful 하고 She is a doctor죠. 그죠? 자, 그럼 요거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그녀는 아름답다. 그녀는 의사다야. 자, 보어라는 개념이 뭐라고 그랬어? 자, 얘 가려면 없다고 쳐봐. 그녀는 모모다. 자, 모모가 없으면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불완전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보충해주는 말 뷰티풀하고 닥터를 써준 거예요. 자, 그래서 얘는 품사가 뭐가 되는 거예요? 뷰티풀은 형용사고 닥터는 명사잖아. 그래서 이 주격 보어 자리에는 형용사나 명사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문법 문제가 뭐예요? 자, 이거죠. He looks happy냐 happily냐 이거잖아. 그죠? 자, look 뜻이 뭐죠? 보다. 그럼 뭐예요? 보이다. 그죠? 그럼 해석 어떻게 돼요? 그는 행복하게 보인다 이거야. 자, 해석으로는 뭐가 돼요? 행복하게니까 얘잖아. 근데 여기는 보어 자리야. 그래서 답이 얘인 거죠. 얘가 아니라. 이해돼요? 자, 근데 이것도 이거랑 똑같이 한번 해보자고. 자, 여기를 우선 이해할 때 여기 is로 바꾸면 돼. 그는 행복하다잖아. 그죠? 그래서 해피가 와야 되는 거고. 자, 얘를 가려볼게. 그리고 그는 모모로 보인다야. 자, 얘도 모모가 없으면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불완전하잖아. 그러니까 보충해주는 말이 필요하니까 해피가 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이거 해석할 때 이거는 이제 그 토익 같은 데 많이 나오는 이유가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게 해석할 때 부사로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거 중요한 쉬운 기본적인 거지만 중요한 거 낙히고. 자, 근데 여기서 그러면 어떤 동사일 때 요 개념이 성립하는 거냐. 그러니까 해석을 해보면 알겠지만 자, 요거랑 이제 비교를 해보세요. 자, he runs랑 비교해보세요. 얘도 happy, happily 라고 돼있다고 쳐봐. 자, 얘도 요거랑 지금 푼 것처럼 똑같이 해볼게요. 가려볼게. he runs야. 그럼 어떻게 쓸게요? 그는 달린다. 마침표 찍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얘는. 그치? 그러면 얘는 해피가 아니라 보어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부사, 해석되는 대로 하면 된다 이거죠. 뭔 말인지 이해되겠죠? 그러니까 요 동사에 따라서 요 문제가 나오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형용사, 부사 나오면 무조건 형용사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동사가 뭐냐에 따라서 이거 가지고 헷갈리게 되는 거니까. 수능에서는 너무 쉽죠? 알겠죠? 근데 이제 내신에서는 자주 나오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요 동사가 뭐냐? 아, 우선은 요 예문을 여기 제목 옆에다 적어 놓으세요. 책 있는 친구들은 적혀 있어. 근데 다시 한번 적어. 책 안 가져온 인간하고 잃어버린 인간. 꼭 찾아보세요. 안 적혀 있으면 적어. 혹시 안 적혀 있으면. 어디가 됐나? 또 시꺼먼 스프로 만져본다. 자, 필기할 때는 요 형광펜이나 빨간색 정도는 하나 갖고 있어. 알지? 빨간색이 포인트가 되는 부분이니까. 다 적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요 동사가 중요한 거잖아, 여기서. 그러면 이 동사의 이 이형식 동사가 뭐냐면 얘네야. 알죠? 여기 이게 다라고 할 수 없죠. 이거보다 더 많을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얘네라고. 그래서 이거 이렇게 묶어놓고 앞에다가 크게 비하고 이렇게 적어. 알겠지? 그러니까 얘네가 다 비동사랑 똑같은 거예요. 비동사. 의미만 조금 달라지는 거야. 알겠지? 여기 있는 애들이. 그러니까 눈에 익혀둬야 되겠죠. 몇 개 적용해 보겠지만.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도 여기 이즈 넣으면 되잖아. 이즈. 룩스 대즈 이즈. 근 자, 이즈 넣으면 그는 행복하다야. 근데 룩 넣으면 행복하게 보인다잖아. 그죠? 그러니까 개념은 똑같은 걸로 문법적인 개념.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다 알 거예요. 뭐 비동사 keep, keep이면은 이 상태를 유지하다가 되겠죠? 행복한 상태를 유지하다. 다 비슷한 거야. 자, 근데 요거 한번 보세요. become 이건 되다라는 뜻 알아. get 원래 뜻 알고 있는 뜻 뭐예요? 얻다, 고 가다, come 오다, turn, run 뛰다, turn 돌다, fall 떨어지다 이런 뜻이잖아요. 자, 근데 얘네가 뭐죠? 플러스 뒤에 모을 때는 힐이나 힐이 졸리니까 되다. 플러스 모을 때는 형용사가 올 때는 자, 얘네가 어떤 뜻이 되죠? 뭐뭐로 되다라는 뜻이 돼요. 알겠죠? 오케이? 됐어요? 자, 근데 오늘 시부를 run인데 그럼 run 다음에 형용사면 몸으로 되다라며. 그럼 여기 runs happy 하면 행복하게 되다예요? 자, 우리가 그렇게 하진 않잖아. 그치? 자, 그래서 책 있는 친구들은 돼 있겠지만 여기 책 없는 친구들은 여기다 그냥 이렇게 화살 happy 하면 돼. 이 책 여기 이 페이지에다 그 옆 페이지에 있습니다. 옆 페이지 화살표로 하면 바로 옆에 있어요. 그거 바로 옆에. 자, 그래서 27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이거 먼저 보고 올게. 한 장 넘겨보면 돼요. 우리 친구. 여기 있죠? 이거. 이거 보면 돼요. 자, 좀 전에 말했던 동사들 있죠? 거기 뒤에 형용사 왔을 때 몸으로 되다라고 할 때는 모든 형사 다 그런 게 아니라 여기 있는 것처럼 약간 모처럼 수거에다 동그라미 쳐놓고 수거처럼 외워요. 수거처럼. 알겠지? 자, 그래서 dream come true 이건 많이 봤잖아. 그죠? 꿈이 실현되다. turn pale 하면 창백해지다. 자, go wrong 잘못되다. 자, go bad 나빠지다요. 그죠? 근데 나빠지는 게 뭐야? 상하는 거야. 썩는 거. 썩는 거. 그죠? run short 그러니까 run 같은 건 이럴 때 쓴단 말이야. 몸으로 되다가 부족해지다. run dry, 마르다, 고갈되다. 그 다음에 fall 같은 건 잠에 빠지다 이거니까 잠에 떨어지다 이거잖아. 고라 떨어지다. 그죠? 그래서 fall asleep, 뭐 룩은 있고 remain silent.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약간 수거처럼 쓰인다 이거예요. 됐죠? 이거는 그냥 그렇게 보면 돼. 자, 그 다음에 다시 앞에 좀 봐서 다른 동사 보면 자, 여기 아까 appear 뜻이 뭐였죠? 나타나다라고 했잖아. 그때는 포인트가 BPP를 안 쓴다는 거야. 그죠? 근데 요거는 이제 해서 요거 밑줄 잘 쳐놓고 자 seem, appear 할 때 이게 두 가지로 쓰이는 거죠? 어떻게? it appears that 뭐 이렇게 쓰인다거나 주어 동사 아니면 여기다 적어놔 appear to 부정사 알겠죠? 자, it seems that 또는 seemed to 부정사 이렇게 알겠죠? 그렇게 쓸 때는 seem, appear 뜻이 뭐가 되는 거예요? 뭐뭐처럼 보이다예요. 알겠죠? 뭐뭐인 것 같다. 그냥 appear를 단독으로 쓰면 나타나다 라는 뜻이지만 알겠죠? 자, it seems that 주어동사나 appear to 부정사 이렇게 쓸 때는 뭐뭐처럼 보이다. 그러니까 seems, 여기 seem이랑 똑같다고 seem이 들어갈 때랑 똑같다고 이거는 그냥 해석할 때 우리 친구들이 잘 못해서 그렇거든요. 근데 이것도 나타나다의 의미야. 몸으로 나타나다고 그래. 몸인 상태처럼 보이다 이거잖아.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 룩은 했으니까 사운드는 모모하게 들리다, 모모하게 느껴지다, 모모한 맛이 나다, 모모하게 냄새가 나다 이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문법 문제로 나오는 거는 아까 그거죠. 여기다 이제 몇 개만 적어 놓으면 자 23번 보세요. 자 뭐뭐는 중요하게 보인다. 그죠? 중요하게지만 여기 뭐 안 붙어요? 중요하게지만 보라 보어 자리니까 LIX. 자 여기도
자, 아이들은 자, secure는 안전한 이야. 그러면 in이 붙었으니까 뭐야? 불안전한 이거죠? 그러면 아이들은 불안정하게 느낄 수 있다 이거야. 불안하게 느낄 수 있다. 근데 뭐 안 붙이죠? li 안 붙이죠. 그죠? 오케이? 자, 그다음에 여기다 taste like 그다음에 하나만 더 적어놓으면 뭐 look like 그죠? 자, 이렇게 like가 오면 뒤에 뭐가 와요? 명사가 오죠? 명사. 그치? 그냥 look만 있으면 형사가 오는 거지. 그러면 look like, taste like, 뭐뭐처럼 뭐뭐와 같은 맛이다, 뭐뭐처럼 보이다 이거잖아. 그죠? 그때는 명사가 오는 거. 됐어요? 자, 그래서 다시 이제 여기까지 적어놓고 다음 페이지 보면 자, 26번은 그냥 X 해놓으라고 했어요. X 알죠? 6번 문제 다시 한번 보면 자, 음악은 그 음악은 매우 크게 들렸다. 그죠? 자, 얘도 크게라고 하자면 뭐 안 붙이는 거예요? LI 안 붙이는 거야. 그죠? 자, 근데 26번은 X 쳐놓으라고 한 게 그러니까 이 문제가 좀 그지 같은 문제를 자, 저거 러블리는 맞아요. 근데 러블리는 뜻이 뭐예요? 사랑스럽게예요? 사랑스러운이에요? 그죠? 사랑스러운이지. 왜? 왜? 자, 명사 플러스 li 이렇게 적어놓으면 형용사 이렇게 하나 적어놔. 헷갈리면 이 문제는 이렇게는 안 나오지만 고등학교 때 이렇게 나오진 않지만 그래서 우리 friend에다 li 붙이면 뜻이 뭐예요? friendly는 친근한이죠? 친근하게가 아니라 자, 형용사에다 li 붙이면은 부사지만 명사에다 li 붙이면 형용사가 되는 거지, 그치? 그런 문제인데 저렇게는 나오지 않으니까 보세요. 자, 그 다음에 다 적었어요 여기. 자,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거 다시 한번 정리하고 뒤로 넘어가면 이제 목적어 나오는 거니까. 자, 봐봐. 1형식에서는 happen에서 be, pp 이런 거 안 쓰는 게 문법적인 포인트야. 그죠? 그 다음에 2형식에서는 요 li 안 붙이는 거. 그러니까 그 개념이 포인트라고. 자, 그 다음에 28페이지 가볼게요. 목적어. 자, 목적어 보면 자, 목적어는 우리 보통 뭐라고 해석한다고 배워요? 을을 그죠? 을을 그래서 여기 이렇게 쭉 그냥 뭐 어려울 거 없어 그냥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수거들도 있죠? 수거들도 자, depend on 뜻 뭐예요? 뭐뭇을 의존하다 뭐뭇에 달려있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look forward to 뭐뭇을 고대하다 뭐 이런 뜻이죠? 기대하다 됐어요? 자, 근데 여기서 자, 뭐뭐 을을이라고 보통 해석하는 게 목적어야. 그죠? 근데 뒤로 한번 넘겨 보세요. 유니트 7 있는 부분. 자, 이거 주의해야 할 동사의 문형이라고 해서. 자, 중요라고 돼 있는데 수능에는 안 나와. 알죠? 수능에는 안 나오지만 자, 이거 내용 딱 보면은 뭐예요, 이거? 기억나요? 자, 해석해 볼게. 자, discuss about the matter. 그 문제에 대해서 토론하다. 자, enter into the room. 그 방으로 들어가다. 그죠? 자, reach to London. 런던에 도달하다. marry with Jane. 제인과 결혼하다. shoot with you. 너에게 어울리다. 자, 우리 이번에 해석했을 땐 fit이 있었는데 fit 기억나요? 모모에 맞다 이거잖아, 그죠? shoot이랑 비슷한 거야, fit랑 이해돼요? 자, 지금 해석을 해보면 이런 전치사 있으면 우리말로는 되게 자연스러운 것 같아, 그지?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여기 써져 있기도 하지만 이런 거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그게 포인트잖아, 그지? 자, 그래서 아까 거랑 연결하면 우리가 보통은 원투 머리 좀 집중, 좀 딴 생각했어. 자, 인간의 집중력은 몇 분? 20분. 알지? 40분은 버틸 수 있다고. 20분은 초고도의 집중력이고, 알지?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거 봐봐. 목적어는 우리가 보통 을을이라고 해석한다고 배운단 말이야. 그지? 근데 을을이라고 해석 안 돼도 목적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그지? 그러니까 해석할 때 우리 친구들이 자연스럽게 할 수 있지만,
수능에서는 안 나온다고 했어. 근데 내신에서 나온 경우도 있고 나올 수도 있어요. 알지? 근데 요거는 선생님 너무 이해만 해놓으면 된다고 했어. 왜? 이건 선생님이 다 말해주잖아. 여기 뭐 안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이렇게. 알죠? 그러니까 이 내용만 아 이런 게 있구나.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래서 여기서 목적어의 정의를 다시 한번 해야 돼. 자, 목적어라는 건 동작의 대상이야. 알죠? 자, 지금 봐봐. 결혼하는데 그 대상이 누구예요? 제인. 그죠? 그 다음에 들어가는데 그 대상이 누구야? 방. 그래서 얘가 목적어인 거야. 그러니까 into 이런 게 안 들어가도. 뭔 말인지 알겠죠? 이해는 되죠? 그러니까 이거 안 쓴다. 자, 우선 여기는 그거만 보면 돼. 자, 우리 친구도 힘든 것 같으니까 몇 분이죠? 10분? 12시 12시 40분 안 된 것 같은데. 어,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쉴게요. 수현 잠깐만. 빨간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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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